지금 저희가 가지고 있는 알스메디아를 이런 식으로 이제 상품화를 좀 시켜보려고 작은 화분, 지금 한 20cm 되는 화분에 지금 이렇게 계속 20cm, 그 안에 이건 한 20cm 되구나. 이 정도 된 것에 이렇게 넣어보기도 하고. 이거는 이제 플라스틱 포시죠? 이것도 괜찮네. 그리고 지금 이거는 지금 한 30cm 정도. 20. 이게 이제 한 3cm 정도. 20, 한 5cm? 10, 20. 그러면 이게 한 10cm. 한 15cm, 10cm? 10cm 정도 되구나. 10. 이게 한 20cm 정도 되겠구나. 그래서 충분히 예쁘게 이렇게 만들어질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것들을 이제 초화주로 분화해서 이렇게 재배가 가능하다는, 이제 밖에서 재배가 가능하고, 그리고 이제 지금 여기 이렇게 보시는 것처럼, 키가 너무 커서 이렇게 넘어진다고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게 이제 절화류만 이렇게 보셔서 그러는데요. 종류에 따라서 확실히 다르다라고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지금 우리가 만든 것들 중에서 정자가 생기는 친구들을 가지고 지금 이런 식으로 이제 정자 생산을 좀 저희들이 생각을 해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정자에서 이렇게 나온 애들이 지금 이제 이렇게 되는 것을 지금 계속 생각을 해보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이 친구하고 지금 이 친구가 지금 이제 같은 엄마에서 나온 거거든요. 그런데 이제 차이가 약간 있구나, 있기는. 차이가 없는 줄 알았는데 차이가 있긴 있네. 차이가 있긴 있는데, 그래도 굉장히 유사하다. 오래간만에 또 매운 눈으로 이렇게 또 보니까는 차이가 있네요. 있죠. 어떤 차이가 있냐. 또 이렇게. 이 뒤에 이렇게, 반점이 있잖아요. 그런데 지금 이 친구 같은 경우는, 뒤에 반점이 없어요. 이쁘다, 그래도. 얘 마음에 드는데. 근데 이제 키가 작은 걸로는 지금 이 친구가 좀더 나은 것 같은데, 그래도 난 지금, 얘가 그래도 상당히 눈에 이렇게 들어오는 것 같아요. 이 0007. 이0007. 얘가 좀 마음에 드는 것 같아요. 분화용으로 딱 느낌에 겨울철 지향성도 좀 있는 것 같고, 그 다음에 지금 보면은 다른, 자 보세요. 이게 전형적인 그 절화용이에요. 이게 지금 실내에서 자라서 지금 키가 지금 이런 애들이 좀 온실에서 자라면은 한 1m 한, 그러니까 이것에 한 두세 배 정도? 세배 정도. 1m 한 70까지도 올라오거든요. 이런 애들이. 자, 그리고 지금 이 친구가 지금 그 옆에 있는 게, 그래서 그 화분에 심고, 그 다음에 화분에 심으면 일단은 한 절반 정도 키가 줄어들어요. 그리고 이제 밖에 야외에 심으면 또 키가 사실 본인도 환경에 적응해야 되기 때문에 또 줄어들어요. 그래서 알스토메리아가 무조건 이렇게 키가 커서 쓰러진다가 아니고, 이제 이 친구는 쓰러지겠죠, 여기서도 약간은. 근데 이제 전시고 이렇게 나오면은 충분히 가능하죠. 그래서 좀 기대를 걸어봅니다, 분화용으로.
이상 알스톰에 대해서였습니다.